아, 이렇게 안 스스로 이렇게 앉으려고 하다 바로 넘어지는군요. 네. 예, 디스크 환자 아닙니다. 어, 이건 불과 어떻게 2주 만에 걸어 다닙니까? 비틀거리긴 하지만 두 번째 약 먹으면 거의 다 낫겠어요? 진짜 이틀 약 먹고 이틀 상해면은 혼자서 더 일어서고 걸으려고 막 이렇게 이제 예. 목줄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예, 예, 한 저 가보세요. 예, 저 가보세요. 저를 불러보세요. 아유, 이제 정상 됐죠? 거의 정상 됐죠? 그게 풍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저 미끄러지는 거 풍기 때문에 이제 알겠죠? 이제 디스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풍기 이제 보는 눈 생겼죠? 예, 이거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얘가 지금 그때 6월 달이랑 7월 달 두 번 다녀가셔가지고 다리 못 썼는데 네. 그 다리 못 썼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다 지금 한약 한 달 먹고 이제 다 낫다고 네.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. 만 한 달이 넘었어요. 어, 그렇죠? 네. 근데 지금 오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저도 이제 날씨가 더워서 이거는 밀었는데 네. 애가 좀 더워하더라고요. 그래도 털 이렇게 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. 한약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5cm 이상 길어놔야 되는 거예요. 저렇게 빡빡 깎아놓으면요. 몸 겉과 속에 온도차가 생기는 거예요. 사람도 머리를 빡빡 깎은 다음에 햇빛에 나가면요. 오히려 더 화끈화끈 거리거든요. 이 털이 이 들어오는 열을 갖다가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오히려 그런 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지금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털이 있으면 더 더운 게 아니라요. 털이 없으면 더덜덜거릴 텐데요. 딱 깎고 나서. 저는 이제 약 먹는 네. 기간 동안 이제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해달라 이제 그런 네. 건 줄 알고 예. 제가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예. 털은 그래가지고 이제 밀어주는 거고. 오히려 하늘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. 저렇게 깎아놓으면. 외부 온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. 갈수록 이게 좀 계속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휜다고 해야 되나 아파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아. 저번 주 수요일부터 계속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게 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네. 원장님 스케줄도 차 있고 이래가지고 토요일까지 됐는데 네. 양상이 나타난 지는 저번 주 그러니까 한 토요일 정도?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한 가지 사료만 주고 사료가 간식이고 주식이고 털 저렇게 안 깎여놓고 빗질만 해주고 했으면 병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매일 산책 한 시간만 도와주면 저 만나러 올 일이 없습니다. 그리고 디스크라고 눈탱이 당할 일도 더 없고요.